네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 농구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청수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데상트 범퍼스에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3대3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박진수입니다. 네, 뭐 사람이니까 그렇겠죠. 감정이 격해지고 하니까. 근데 이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뭐 어필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. 좋은 심판은 다 아시겠지만 감정 표출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. 뭐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뭐 표정이나 행동이 내가 화났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그래야지만 좋은 심판이라고 하거든요. 감정 컨트롤이 저희도 중요해요. 그래서 뭐 되어도 감독님하고 이 대응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네, 중요하니까 사람은 뭐 당연히 욱하죠. 욱하고 네,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. 코트에서는 네. 표출을 안 하시더라도 끝나고는 네. 모여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아 욕하겠죠. 하시나요? 예, 하죠. 근데 아니 쟤는 왜 저래? 막 이러고 저 감독님 왜 저래? 뭐 이렇게 하죠. 선수들도 심판 욕 많이 하잖아요. 그럼요. 다 욕하죠. 코치분들도 많이 하고 이게 저희가 상생관계잖아요. 심판하고 선수 감독님들은 근데 물과 기름 같아요. 저게 섞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관계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오심이 어떻게 보면 경기의 일부잖아요. 항의도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는 경기의 일부라고 봅니다. 오심 나오듯이 저희도 판정에 대한 항의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이 되는 거죠. 아, 이 정도까지 이 심판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허락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선은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경기할 때마다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원래 같았으면 했었을 파울도 심판분들이 들어오시면 안 하게 되는 거고 뭐 어찌됐든 항의가 좋은 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최대한 자제를 해야죠.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데 정말 정말 궁금한 부분이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악영향 아닌가요? 그 뭐 테크니컬 파울 받고 투샷 주고 네, 뭐 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봐왔던 그 경기 중에 봐왔던 케이스들은 3대3 선수들은 경기 끝나면 밖에서 구경하잖아요. 그 다른 팀들 거 볼 때 저기서 왜 더 항의를 하지? 저기서 더 항의해가지고 테크니컬 나와가지고 게임 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가지고 굳이 저걸 왜 항의를 하지?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. 저희 팀의 주장이죠. 광재형은 최대한 판정 이제 심판한테 항의하지 말고 판정 수긍해라. 대신 만약에 항의할 거면 짧게 한 3초만 뭐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게 왜요? 이 정도까지만 하고 플레이하라 이거죠. 그거를 저희한테 계속 주입해 주세요. 그래서 저희 경기 영상 보시면 나오실 텐데 항의를 길게 하지 않아요. 짧게 그냥 몇 가지 포인트만 물어보고 그냥 바로 경기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농구협회 심판들한테는 해당되는 부분이죠. 왜냐면 주로 5대5 게임을 사실 많이 보고 있고 봐왔던 심판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이나 하계 쪽은 같이 대회가 몰려있으니까 2대 5대5 뭐 예를 들어 대학리그를 갔다가 3대3을 간다던가 뭐 주말에 뭐 중고대회를 갔다가 3대3을 간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판정 기준이 사실 확확 바뀌잖아요. 물론 이제 지금 3대3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해도 그게 좀 다른 면이 있으니까 성질이 철학적이나 게임적으로 좀 다르니까 접근 부분이 살짝 헷갈린다는 표현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죠. 적응이 어려운 부분. 근데 그건 핑계인 것 같아요. 심판의 핑계고 뭐 어쨌든 심판이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, 가끔 그런 거 있어요. 24초나 이런 샷클락 부분에서 가끔 어저께 뭐 대학리그를 보고 왔는데 오늘 갑자기 3대3 들어갔다 그러면 24초 12초가 또 다르고 뭐 이런 부분 예, 이런 부분들이고 순간적으로 이제 3대3은 한 쿼트만 쓰니까 리바운드 자꾸 뭐 뺏기고 뺏겨서 다시 나가야 되고 이럴 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이게 잔여 시간인가? 아니 리셋해야 되나? 뭐 이런 말 실제로 나와요. 그거는 그 심판이 예, 민감해요. 그 시간이 그냥 항상 사고는 농구는 시간에서 나오거든요. 심판분들 말고 선수분들은 뭐 파울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시는데 심판들이나 평정하시는 협회 관계자분들은 무조건 시간이거든요. 이거는 KBL도 마찬가지고 NBA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뭐 안 가고 가고 뭐 득점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제일 크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시간이 어려운 것 같아요.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리바운드를 수비 리바운드냐 특히 3대3은 이게 공격 리바운드냐 공격이면 바로 올라가고 리셋이 아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리만 안 맞고 떨어졌는데 서로 다툼하다가 공격팀 그대로 가져가요. 그러면 리셋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럴 때 가끔 경기부가 리셋 시켜버리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캐치를 못하면 결국 사고가 나면 이제 심판 책임이니까 네, 그런 부분도 저는 어려운 개인적으로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조금 갑자기 이렇게 게임 들어갔다 들어가면 조금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경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. 경기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. 이 영향력이 좀 커지는 게임이 있을 거고 영향력이 없었던 게임이 있을 거고 근데 심판부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게임이 좋은 게임이에요. 네.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겪었던
게임 중에 좀 심판의 영향력이 제일 컸던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. 한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딱 하나로 따지면 국가대표 선발전 할 때 그때 강화문 말고 저희가 졌었던 저 인제한테 졌었던 실내 체육관에서 했어요. 인제 실내 체육관. 네, 저희가 졌어요. 1점 차로 승준이 형이 3점 1점으로 처리돼서 마지막에 코너에서 3점 쐈는데 그게 들어갔어요. 근데 1점 네. 밟았다고 했던 거. 아 맞아요 기억난다. 그 경기에서 1점 차였잖아요. 1점 차로 졌어요. 저희가 1점 차로 졌는데 근데 저는 그 3점 말씀드린 게 아니라 1점 차로 졌는데 중간에 클리어링을 안 했어요. 민섭이가 잡고 클리어링을 안 하고 쐈거든요. 들어갔어. 그리고 제가 항의를 했죠. 이거 안 나갔는데요? 저는 나중에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이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? 근데 저만 알고 있고 나머지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. 나중에 경기를 돌려봤죠. 근데 이게 클리어링이 확실하더라고요. 안 했던 게 잡고 나갔다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바로 넣어서 이게 득점 인정이 됐던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 그때는 1점 차로 졌으니까 너무 아쉬웠던 거죠. 그런 거는 조금 영향력이 있었다. 네. 승부에도 영향이 있었던 거니까 심판 미스니까. 근데 그게 조금 기억에 좀 세게 박혀 있었어요. 사실이면 그건 엄청난 미스인 거죠. 네, 많이 아쉬웠죠. 근데 결국에는 뭐 그래서 잊고 있습니다. 예. 아 근데 그런 거는 그건 지대한 영향인 거. 뭐 엄청 큰 건데 그거는. 아니요 차이는 없었다고 예, 보여요. 거기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세계대회 나갔을 때도 그 스크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부는 심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심판들도 있었거든요. 승준이 형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스크린 파울이 승준이 형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. 진짜 많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스크린 거는지 모르겠다 라고 저희 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뭐 해외 심판이라고 잘 보고 국내 심판이라고 뭐 잘 못 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은 아마 당연히 그래 다르다고 느낄 거고 심판부는 어쨌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심판부는 좀 덜 하겠죠. 그게 우리는 기준이 비슷해라고 심판부 자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. 그게 맞으면 뭐 완벽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심판부의 가장 숙제죠. 근데 선수들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선수들은 아마 더 크게 받아들일 거라고 왜 다르지 이렇게 받아들일 거고 네. 그래서 그거 그렇게까지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일관성 통일성 2명의 심판이 맞춰야 되고 그 게임 내내 맞춰야 되는 건 맞아요. 그게 제일 1차 목표예요. 심판의 1차 목표 5대5든 3대3이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은 반대로 그걸 제일 크게 받아들이는 거고 불만이 제일 많은 거고 그 간극이 큰 거죠. 또 친해져서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렇게 또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을 뿐더러 친해지면 안 되게 또 돼 있고 예, 그렇지만 또 그렇지 게임 경기장에서는 또 얼굴 붉히고 한다고 이게 최선이 아니거든요. 서로 이게 말이 좋아 소통이지만 교감이 돼야 사실 게임이 좋게 흘러가는 건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. 하고 했는데 테크니컬로 왜 이렇게 하냐라고 그런 멘트를 했었는데 심판분이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시죠. 그거 하지 마. 하지 마. 하면 불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